양강망 7석 탐지기입니다. OCR 보시면 20원 7cm 왔다갔다 하겠죠. 아, 이거 속에 좀 빼볼까? 완전히 속 아닙니다.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23cm 되죠. 이렇게 크기 차이 있어요. 걷어봐봐, 이래. 우개만. 우개 큰 시야는 저리 치우고요. 뒤집어야 되니까. 가죽이 낮은 것은 시야가 큰 겁니다. 보세요. 저거 이제 큰 거고요. 이건 안강망 칠석 삼족이에요. 속시알 볼까요? 10안 7, 8cm 나오겠죠. 얘가 2cm니까. 얘가 15cm고. 더 작은가. 17cm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속시알은 16, 7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엄청 커요. 2cm 넘어요. 속살 뭐 이런 거 섞여 있어요. 22cm 나오네. 289마리 올라가고 20kg 정도 나옵니다. 요것은 바라족입니다. 요거 보시면, 자, 우시알을 한번 더 재볼까. 이거 보면 20안. 얘 딱 보면은 20안 3cm 나와버리네. 얘도 한번 재볼까? 25cm 나와버려요. 보면 바라족이 이렇게 커버린 우시알이. 저거 여기서 한번 빼볼게요. 어떤 거 빼볼까? 이거 빼볼까? 이 속에 있는 거. 자, 22cm가 넘죠. 가지이 낮은 것들이 20cm가 넘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위에 치면 걷어낼 거예요. 자, 위에 치 걷어냈어요. 이게 속시알입니다. 얘도 한 7cm 나오겠는데, 그래도 부숴볼게요. 자, 여기는 바라주기가 이 우시알 2cm 넘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량 이 정도 됩니다. 한 상자에. 그리고 이건 지금 뒤집은 모습인데, 한 7cm 나오겠죠.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죠? 얘는 더 크고. 아무튼, 고놈이 고놈입니다. 자, 이래요. 20kg에 344마리 올라갑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약간씩 차이 날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요. 특대갈치에요. 5마리, 4.7kg, 4.0, 3.9, 3.6, 5마리 3.7kg, 5마리 3.3kg, 5마리 3.0kg, 5마리 2.7kg, 6마리 2.8kg, 10미입니다. 10미 5.5kg, 10미 5.0kg, 10미 4.7kg, 10미 4.4kg, 풀치입니다. 9kg에 43마리에서 45마리 올라가요. 크기 차이 있고요. 뱉어진 거 많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9kg에 58마리 좀 넘어요. 한 60마리 왔다 갔다 해요.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점 참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예요. 자, 우시알은 이렇게 크고, 이거 속시알이에요. 반쪽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대에서. 이렇게 보시면. 회, 조림, 뭐, 반찬, 구이, 튀기, 그리기 다 쓰시면 돼요. 속시알이고, 속시알이고, 차이가 있어요. 손질 딱 해갖고, 머리 잘라버리고, 손가락으로 내장 파갖고, 비스듬히 썰어 드시면 되고요. 5kg에 65마리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차이는 좀 있어요. 고시삼치입니다. 22mm 12.9, 27mm 14.1.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냉동 암꽃게입니다. 11월 말일에 손동했고요. 손동이 뭐냐면 배에서 냉동한 거예요. 크기는 이런 정도 돼가지고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가 아니고 큰 사이즈입니다. 1kg에 3마리 정도 올라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재봤을 때 이 큰 게 들어가면 한 7마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3kg에. 그러니까 대충 1kg에 3마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빨간 것은 알이 많이 찬 거고요. 그리고 배가 하얀 거 있죠. 하얗고 새까만 것은 그나마 알이 있는데 하얀 것은 좀 알이 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수율은 약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 것은 알이 있는 거예요. 이 노알이에요. 노란 것은. 그 다음에 하얀 거 한번 잘라볼게요. 크기는 이 정도예요. 노란 것은 알입니다.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율은 80% 정도 되고요. 손질은 냉동된 상태에서 껍질 닦고요. 살짝만 녹여갖고 요리하셔야 됩니다. 너무 완전히 녹여갖고 요리를 하면은 살이 다 흘러내려요. 왜냐면 냉동이니까. 간장게장 담그시고 또 삶아서도 드시고 무침으로 드시면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침을 좋아해서 무침이 딱 맞더라고요. 3kg 포장했는데 택배 배송하면 이게 막 움직이니까 쪽발 같은 거 다리가 떨어집니다. 받으시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냉동이라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방건조 자연산 농어입니다. 소금간에서 말렸고요. 구이보다는 찜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3마리 22,000원입니다. 냉동 갑오징어입니다. 손질해갖고 삶아 드시고 먹물하고 내장차 같이 통찜으로 드시려면은 삶았을 때 불을 약하게 해서 15분 정도 더 삶아야지 내장하고 먹물이 익어요. 먹물 버리지 마십시오. 안강망 바라죽이 냉동했습니다. 한 상자 17에서 19kg 정도 되고요. 370에서 430마리 내외이며 마리당 15에서 20cm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6cm에 18, 19cm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상자 106,000원입니다. 국내산 병아리를 냉동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짜리 큰 씨알이에요. 14kg 왔다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찜, 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방건조 갖고 제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쫄버거입니다. 냉동했고요. 그 버거 손질할 줄 아시는 분께서만 주문하셔야 돼요. 버거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이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먹고 또 우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안 돼요. 석화입니다. 껍질 달린 구류예요. 10kg에 28,000원이고 받으시면은 일부 입이 벌어져 있거나 살짝 마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5분 정도 삶아서 드시거나 회로 드십시오. 무한 철감태입니다.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에요. 11kg 내외이고 49,000원입니다. 물을 섞지 않고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받으시면은 무침이나 튀김으로 드시고 나오면은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물에 씻지 마세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쪽파나 참깨 야채 조금만 넣어갖고 더 비비고 삼겹살이나 아니면 식사할 때 또 밥에 얹어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세요.